철원 평화 전망대를 방문 후 백마고지 유적지를 찾아 견학 및 참배하였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영화 고지전을 보면 6.25 당시 치열한 전투를 아주 작은 일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제9보병사단이 중공군 38군 소속 3개 사단을 격파한 전투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철원군은 인근 평강군, 김화군과 함께 철의 삼각지대로서 남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충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중공군은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자 점령하기 쉬운 곳이라고 판단한 철원 서쪽의 395 고지, 백마고지와 281 고지,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유엔군은 철원 평야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철원 북방에 있는 395 고지는 남동쪽으로 펼쳐진 철원 평야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395 고지를 차지한다면 철원 일대의 국군과 유엔군 기지 보급선을 위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백마고지라 불리는 395 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맞이한 것은 국군 9사단이었습니다. 1952년 10월 6일 새벽 395 고지와 281 고지 일대에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병력을 교대해가며 파상 공세를 감행했고 9사단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9사단 병력은 서로 교대해가며 버티는 한편 9사단 예하 포병, 미군 포병부대와 공군의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백마고지의 동쪽 평야지대에서는 한국군 53전차 중대가 전투 내내 중공군의 측면에 직사포를 퍼부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공군은 395 고지 정상을 수차례 피탈하는 데 성공하지만 방어하던 한국군을 완전히 축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국군과 중공군의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반복되었는데 10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무려 12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했다고 합니다. 국군 9사단은 총공세로 반격하여 고지 점령전에서 승기를 잡고 중공군을 북쪽 능선에서 격퇴하면서 백마고지 전투는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이후 백마고지 일대는 아군의 확고한 영역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옛 북한령 연천군 철원군의 영유권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21만 9,954발, 중공군은 5만 5,000발, 포탄 총 27만 4,954발을 쏟아부었으며 이는 6.25 전쟁 중 단일 최다 포탄 소비 전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백마고지 전투의 사상자 숫자는 중공군이 1만 4천여 명, 한국군이 3,39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후반에 급하게 신병들이 보충되어 전투에 투입되는 와중에 제대로 병적 확인이나 인수인계도 안 되고 전투에 투입되어 전사한 이들도 많으며 이렇게 죽은 이들은 전사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무명용사로 처리되어 유족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니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백마고지 유적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군 장병의 희생에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도와준 세계 여러 나라의 희생에 감사하며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셋째, 6.25는 국제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적이지만 낯선 땅에서 죽어갔던 이들이 이제는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듯이 죽은 영혼들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마고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노니 이 땅에 켜켜이 쌓여있는 원혼들이여, 일그러진 기억에 눌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여, 이 땅에 묶여 스스로 갇혀버린 망령들이여,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 앞에 바라오니 부디 무겁고 두렵고 잔인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원한을 풀고 본래 왔던 곳으로 가볍게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흘린 피는 새 생명을 기르는 저지로 바뀌고 그대들의 비명소리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로 다시 태어나리라. 붉은 피는 푸른 잎이 되고 일그러진 얼굴은 꽃이 되며 비명은 노래가 되고 총포는 축포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희망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바라오니 저 바람에 실어 저 물결에 기대어 다 내려놓으시고 밝은 곳으로 나비처럼 날아가소서. 그대 영혼들이여,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다시 나소서. 만인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소서.